굴소스를 꼭 이제 가열해가지고 먹으라고 써있던 제품을 제가 원래 썼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서 이 굴소스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? 제가 지금까지 쭉 굴소스 쓴 레시피를 올렸었는데 그 굴소스 쓰는 레시피에는 항상 이런 게 달렸어요. 특히 제가 굴소스를 생으로 쓰고 가열을 안 하면은 이제 굴소스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쭉 달렸습니다. 자기가 쓰고 있는 굴소스에는 분명히 가열을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데 저렇게 쓰면은 잘못되지 않나요? 그래서 알아보니까 굴소스가 어떤 거는 반드시 가열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얘랑 주로 이제 이 오사 제품을 쓰는데 여기엔 없어요. 여기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 굴소스 만드는 회사에다가 다 전화를 해봐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상담원분한테 정말 이제 가열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. 제가 또 이제 찾아본 게 이제 굴소스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거든요. 뭐 국내 사이트, 외국 사이트 다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굴을 준비하신 다음에 끓여서 졸이는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미 열이 다 가열이 되는 거죠. 다 레시피들이 다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. 이제 재료를 준비해 준 다음에 약간 다리듯이 다려서 졸이는 거예요. 다 비슷합니다. 그리고 해외도 보니까 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굴을 준비를 한 다음에 뭐 끓여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만드는 과정 중에 가열을 하니까 이미 이게 가열이 한번 된 소스예요. 굳이 가열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? 여보세요? 네,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. 오뚜기 프리미엄 굴소스 사용하고 있거든요. 다른 제가 굴소스 제품은 뒤에 이제 반드시 가열해서 먹으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오뚜기 제품은 그게 안 써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. 아, 이게 만드는 과정 중에 이미 조리가 다 된 거죠? 네네. 또 아, 그러니까 이거 날골로 먹어도 뭐 배탈이 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? 네네, 그런 부분은 없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한 군데 더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CJ에서 나오는 제품 사용하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. 그 남해안 굴소스 사용하고 있거든요. 다른 제품 보면은 이 굴소스를 꼭 이제 가열해가지고 먹으라고 써있던 제품을 제가 원래 썼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서 이 굴소스 그냥 가열 없이 생으로 날 것으로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저희 남해 굴소스 제품은 이미 열 처리가 되었고 네네. 이미 살균 처리가 된 거라서 그냥 생으로 섞어서 먹어도 뭐 배탈이 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? 아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청정원 제품 쓰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연락드렸는데요. 지금 프리미엄 굴소스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 뒤쪽에 보면 주의사항에 반드시 가열하여 드십시오 라고 써 있어서요. 평소에 쓰던 다른 굴소스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 날것으로 먹고도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 청정원 제품엔 이거 반드시 가열하여 드십시오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가열을 해서 먹어야 되는 제품인 건가요?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은 이 제품은 가열해서 먹는 거를 권장하시는 걸로 그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? 네, 알겠습니다.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요. 제가 앞서 전화했던 두 제조사에서는 전혀 가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전화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열을 해서 드시는 게 뭔가 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표기가 돼 있는 거는 가열을 해서 드시고 표기가 안 돼 있는 건 그냥 날 것으로 드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거에 가열해서 먹으라고 써 있으면 가열해서 드시고요. 제가 쓰는 제품에는 가열해서 먹으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전화 상담에서도 이제 가열을 안 했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뭐 댓글로 알아서 남겨주시고요. 제가 물어볼 만한 거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